예배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은 주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 보러 왔습니다. 우리 누구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한 주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은 없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던 것은 없었습니까? 주님 내가 부족했던 것들 돌이키고자 원하고 주님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땅 대한민국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다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완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은 이제 쪼개졌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주님 그 역사를 주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동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라고. 주님, 무엇보다 가장 그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있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저 북한 땅을 향해서 더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떠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주님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구원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님, 주님,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땅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또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열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열방 온 땅에 있는 그 영혼들 그 강박한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려 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온 열방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가고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라고, 주님 이끌어 주시라고, 또한 온 땅에 있는 영혼들 다 그들의 우상들 죄악들 버리고 그 우상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그들이
시간에 또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온 열방 중에 있는 그 젊은 다음 세대들 다 깨어 일으켜 주실 수 있도록, 다 새롭게 일으켜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세대가 주님을 깊이 알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주시라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모든 세대를 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완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 한 분을 경배합니다. 주님 한 분께 주님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람 앞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첫째로 주님 앞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 그 겸손한 마음이 주님 영원히 주님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성령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한 분께만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만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의 몸도 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을지라도,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내 옆에, 내 안에, 그리고 또한 하늘 위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분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없으시겠죠. 저도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모든 그 환난 중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우리 잊지 맙시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찬양합니다. 이 소명
모든 은혜 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움을 따르렵니다 주님의 대상을 우리 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움이 주 따위합니다 주의 삶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겸손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주님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아멘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가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아멘. 주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내리고 그분을 따라갔을 때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 이제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걸어가셔야죠. 네, 이제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아멘.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세상의 무흠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나 주저하지 하늘이.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냅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전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시고 일어나셨습니까? 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진짜 이 찬양할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만이 가장 크시다는 것을 주님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주저하지 하늘이.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주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주저하지 않으리.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무언가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무언가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문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무언가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무언가 회복은 바로
바로 우리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 통치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언젠가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시겠죠. 잘 왔다. 수고했다. 언젠가 다 그분을 뵙게 될 겁니다. 우리 정말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신랑 되신 그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보좌에 앉으신 아멘. 우리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아버지 여호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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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부족한 입술들이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주님은 주님 종교적인 것을 주님 미워하셨다는 것을 주님 압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께 진실되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서 늘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강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모든 시작부터 마침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진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